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삼성의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 자, 이렇게 엑스포 도대체 뭐길래? 우리 옛날에도 해본 적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울이는 건지 노력을 네. 볼 텐데 일단 1번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라고 하면은 사실은 유치 대상국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나중에 이걸 투표로 뽑는데 179개국이 투표를 뽑아요. 아, 유권자들. 네. 그러면 사실상 전 세계입니다. 지금 치열한 로비전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네. 제일 좀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죠. 네,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제일 꺾어야 될 가장 큰 경쟁 상대인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더 우리도 한번 그때 그 살만 형님이 한번 오셨잖아요. 살만 형님이 와서 롯데호텔에 머물면서 이 청사진 투자 유치를 받았던 이 네옴시티. 자, 더 라인이라고 해서 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서울 강릉의 직선거리만큼 양쪽에 패널을 세워서 그 안에 도시를 만든다는 거. 이게 제2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네. 지금 잠실에 하나 있잖아. 하나 있지. 그게 강릉까지 가는 거야. 쭉. 에이, 그거 되겠어. 아, 그거야 근데. 이게 지금 170km를 제2 롯데 타워가 쭉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하겠다는 게 지금 사우디의 어떤 계획인데. 아, 그리고 이제 옥사곤 해상 분식 첨단 산업 단지인데 그렇죠. 여기 느껴지는 거와 같이 이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우리랑 가장 이제 경쟁을 벌이는 국가 중에 하나다. 사우디도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석유 시대가 끝나면 네. 자기들도 끝날까봐 네. 차세대 산업 육성 이런 데 지금 혈안이 돼 있단 말이야. 네, 한번 크게 우리가 붐을 일으키겠다 이런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미국이랑도 대립각도 세우고 자기의 살궁리 막 죽어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엑스포를 꼭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내놓는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그렇죠. 부산. 그래서 이게 부산시에서 내놓은 이제 엑스포 후보지예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부산 북항의 매립지일 텐데 그렇죠. 여기다가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 의리의리하게. 의리번쩍하게 한번 지어보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는 뭐냐면 북항 재개발 이슈가 있단 말이야. 부산에. 맞아요. 이 북항을 좀 재개발하고 싶은데 기왕 하는 거. 어차피 북항 세게 할 거면 네. 야 여기다 엑스포 하면 그쵸. 일단 도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기장 들어가고 그쵸. 문화시설 다 갖춰진다.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사우디랑 부산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유력 후보들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또 다른 또 들러리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 일본이 좀 되게 슬픈 도시가 하나 들어와 있어. 아, 모스크바는 사실상 지워졌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지워졌어요. 전쟁하고 있네요. 거기서 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지워집니다. 여기도 지워졌어요. 네. 여기는 약간 사실은 그런 거죠. 이념정당 같은 상징적인 출마에 좀 가까운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3파전입니다. 예, 그럼 3파전 중에 요 주제를 좀 우리 따져보자 말이야. 우리 살만 형님 니아드부터 좀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요건 번역하면 이겁니다. 살만 형님 살려주십시오. 석유 떨어집니다. 우리 기름 떨어지면 망합니다. 네. 요 변화의 시대가 그 얘기고 로마 얘기 뭡니까? 수평도시. 수평도시 얘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가 얘기가 안 돼. 도시 재생을 지금 끌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로마는 어쨌든 재개발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유적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래도 역사가 있잖아.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사실 뭐 리모델링을 이제 외부 돈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쵸. 일단 거기서 탈락입니다. 사실은 근데 부산은 이제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부산이 이제 항구 도시라는 점. 이거 항해 중요합니다. 여기 네. 사실 우리의 사실 진위가 숨어 있어요. 네.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볼 건데 이 항해를 여기다 굳이 집어넣은 항해를 꼭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요 경쟁이 쉽진 않아요. 왜? 세계가 한국을 좀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중국이 그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1대1로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One Belt One Road. 네. 그래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취약한 고리,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의 채무국들을 상대로 그렇죠. 빚을 좀 갚아주면서 영향력을 확대 나왔다.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했겠어요? 이런 국제 로비전에서 그렇죠. 자기들 목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중국 대사가 이제 사우디 가는 거죠? 이미 이제 중국은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사우디를 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뭐 우리를 미워해서라기보다도 사우디와의 어떤 관계 밀착을 위해서 좀 그런 우리는 게다가 이제 한중 관계 지금 안 좋으니까 그게 좀 겹친 거죠. 겹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규의 정제. 뭡니까 이거? 이게 우리가 견제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내규의 정제 뭐 이거야? 뭐 견제도 하고 안 되겠네. 포기할 겁니까? 야, 중국이 붙었어? 야,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럼. 그럼 우리는 뭘로 내세울 수 있어? 내규의 정제입니다. 뭔 소리인가 이거? 네.
부산에서 이분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부산 간 분들이 트라우마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가는 데마다 이정재가 째려본다는 거야. 가는 데. 다음 역은 교대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 멘트는 이정재. 부산 엑스포. 이거 계속 나와. 그래서 아 많구나. 이러고 플랫폼 나갔어. 나가니까 나가는 길이 이게. 전광판이 있어. 그래서 야. 야, 다 필요 없어. 택시 타자. 도망갑니다. 도망가. 도망갔는데 택시 생강장으로 가죠. 갔는데 그 택시 안에서도 이러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제 엑스포를 유치해 줄 때까지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유치가 돼야 돼요. 거의 지금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 근데 제보들이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어떻게 내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딱 멘트도 심플해요. 네. 부산에 유치해.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죠. 자, 이분이 멘트를 외우셨어. 부산은 제가 영화로 자주 찾는 도시인데요. 이게 이정재님이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바로 목소리가 들려. 예. 그다음에 진짜 반복 학습으로 외웠다. 예. 아, 지금 이런 제보들이 잇따르고 네. 있습니다. 네. 계속 공모멘트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부산 내도 이렇지만 이제 그럼 국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있었던 게 이제 나라박 투쟁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프랑스의 이제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이죠. 오페라 극장인데 이 미 안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한복판이 있고 거기에 이거 뭐 합성 같잖아 지금. 그치. 근데 여기 삼성 핸드폰 같은 거. 이거 진짜 하는 거야. 근데 네. 프랑스 사람들이 문화적인 자부심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걸리는 거 잘 못 보는데 그걸 입을 막은 거예요. 금융치료 한 거죠. 금융치료를 세게 들어간 거야. 게다가 이게 무슨 조그맣게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디로 가도 피할 수 없어. 맞아. 이게 사실은 부산의 이정재 광고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낙동강이 아니죠. 세느강입니다. 예, 파리 센강에 지금 뭡니까 이거. 사실은 이정재를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왔는데. 여기 자전거에 여기 갈매기 인형인데 센강이면 사실 그것도 상징적인 어떻게 상징적이죠. 보면 부산의 예. 센강 그러면은 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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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고 재계 총수들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막 또 대통령도 나서니까 네. 기업인들도 이제 다 총출동입니다. 네, 이분 뭐 많이 보셨죠? 삼성에 네, 여기 삼성. 최태원 회장인데 지금 최태원 회장인데 다리가 불편해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이 파리까지 갔는데 다음 사연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연 이 목발을 자세히 보니까 목발에다가도 붙여놨어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기자 출신인데 이거를 만약에 찍으려면 최 회장님이 목발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다리 아프신데 그냥 걷게 하고 이걸 찍었겠어요? 아니죠. 아, 준비 설계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기자 멘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SK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목발에 부산 엑스포를 새기자는 아이디어는 최 회장이 직접 낸 거야. 최 회장이 직접 내자고 보도 자료를 내자고 내가 말했다느냐.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월드컵, 올림픽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엑스포 이걸 왜 이렇게 올인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북한 일원의 그 아까 넓은 땅 다 싹 이걸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올림픽 월드컵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올림픽 월드컵은 보름 한 달밖에 안 합니다. 맞아요. 이거 6개월을 그냥 때려버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발 인구 많은 거고 5천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야? 우리가 5천만. 그러니까 일단 요 6개월 동안은 인구가 두 배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배로 살아가는 거고 면적으로 따지면 부산에 5천만 명이 오면 아니 그럼 와서 하다못해 김밥도 다 두 줄씩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배,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또 뭐야 코인 노래방을 가도 동전 두 개씩 듣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경제가 순식간에 뻥튀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내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5천만 명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생산이 43조 원 붕어빵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부가가치가 18조 원 고용이 50만 명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만 개, 2만 개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효과가 무려 63조 원에 이를 거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 있는 데가 되게 짧으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월드컵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라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해 여름이나 겨울에 내가 어디를 여행 갈지를 정할 때 그렇죠.
야, 엑스포 한 대 가자. 어. 여행 수요를 다 끌어모은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2200만 명이 넘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실제로 2010년에 중국이 상하이 엑스포를 실제 진행했고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네. 관람객이 왔다 가서 사실은 중국에 엄청난 또 유발 효과를 줬었고 당시 우리 한국관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엑스포 자체의 경제 유발 효과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뭐 5천만 명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소 수치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정에 근거한 겁니다만 일단 굉장히 경제 유발 효과가 크다라는 거는 이론이 없다. 근데 재밌는 거 보면 아실 테지만 잘 보세요. 요 건물 되게 특색이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한국관입니다. 한국관. 자, 요거 이제 밀란 엑스포 당시 한국관입니다. 네. 2015년. 네. 이것도 건물이 완전 다르죠, 느낌이. 네. 자, 그럼 이거 건축비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겠지. 우리가 됩니다. 아. 이 말은 뭐야? 북한에다가 땅만 깔아놓으면 지들이 와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발에 또 경제적인 도움이 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앞서서 사우디가 먼저 유치전을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중국도 설득하고 프랑스도 설득하고 하니까 이제는 다 됐다. 야, 선거 끝났다. 네. 별 것도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러면서 막 계속 따라다니고 갑자기 막 SK 회장이 목발 들고 그러니까 약간 놀란 거야. 이게 왜 이러냐면 무기명 투표입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야. 그럼 내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공개가 안 되는 비밀 투표예요. 눌러주세요 하면 가리고 누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무기명 투표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사우디가 쫓겨가는 입장. 소고기 먹고 안 찍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야, 너 찍었어 했을 때 아, 당연히 저 찍었죠 하면서 사실 한국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 어쨌든 어느 나라든 올 11월에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결정되겠지만 이게 역대 엑스포를 보면 사실은 인류의 삶을 많이 바꿔놨거든요. 네.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역대 박람회에 나온 발명품들인데 진짜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좀 짚어주시죠. 1876년 뭡니까? 일단은 전화기 발명. 아, 필라델피아. 에디슨이 활약했던 게 바로 이 파리 전구. 예. 아, 그 얼마나 그 빛이 없을 그쵸. 때 전구를 딱 켜주면 이 박람회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다음에 쭉 볼까요? 형광등, 영화 필름, 에스컬레이터. 그다음 엑스레이. 내 몸을 찍어 뼈가 나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아,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맞지. 그다음에 TV, 휴대전화. 휴대전화 처음 나온 거죠. 터치 스크린이 1982년도에 박람회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또 이 엑스포의 조형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바로 에펠탑이고요. 네, 그 유산이 바로 에펠탑. 이거 에펠탑 처음에는 욕 많이 먹었죠. 그렇죠. 왜 이게 야, 이게 흉물스럽게 이게 철제로 해놓느냐. 하지만 결국은 프랑스 상징이 됐습니다. 명물이 됐고. 네. 아마 이제 올해 혹은 또 이제 2030년에는 또 어떤 제품이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지. 글쎄, 지금은 뭐 로봇, AI가 발달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2030년쯤에는 저희가 제가 예상해보기에는 안내하는 분들이 전부 로봇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 이거는 이제 잘 짜여진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관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링크 같은 것도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엑스포 처음은 아닙니다. 옛날에 했었어요. 네. 이거 뭔지 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90년 기사인데 네. 그러니까 대전 엑스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60개국이 참가했다. 네. 이게 근데 우리가 처음 한 엑스포긴 합니다. 왜냐면 이 대전 엑스포 그다음에 2012년에 여수 엑스포 있죠. 맞아요. 이거는 인정 엑스포라고 합니다. 인정 엑스포. 인정 엑스포 뭡니까? 인정해준다. 야, 니네 엑스포는 그래, 얘네도 엑스포 맞아. 이렇게 인정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효고라 너 왜 오늘 학교 안 나왔어?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학점으로 인정해줄게. 인정. 이건 뭐야? 인정 엑스포. 엑스포야. 이거 대학 수업이 아니야. 수업 아니. 대학 수업은 아니야. 네. 하지만 학점에 준하게 인정해주는 겁니다. 네. 이건 뭐야? 대전에서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한번 불러서 해볼게요. 그래. 오케이. 그래, 엑스포로. 인정해줄게. 네, 인정해. 대신에 니네는 제한이 있다. 네. 석 달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야, 이거 짓는 거 돈은 못 대줘. 니네가 알아서 지어. 이거 니들이 건물 다 짓고 임대만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인정 엑스포야. 그렇죠. 인정 엑스포. 그리고 니네는 대신에 특정 주제만 가지고 해야 돼. 자, 그렇죠. 그렇죠. 인정 엑스포는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그래서 대전 엑스포는 과학이었고 네. 여수 엑스포는 뭐야? 환경, 해양. 해양. 해양 어떤 환경.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주제로 우리는 그것만 해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엑스포를 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엑스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등록 엑스포, 레지스터드 엑스포는 일단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 알아서 니네가 지어.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못 지으면 니네 탓이야. 관광객 다 다른 데로 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니네 위상이 낮아지는 거야. 경쟁해. 하니까 어때? 제대로 지려. 아까 한국관 보셨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는 겁니다. 네. 딱 5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인정 엑스포는 5년하고 5년 할 때 그 사이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대신에 그래도 우리 돈 다 들여서 지어도 그게 또 발전의 계기도 되고 네. 예산도 투입되고 하니까 지역엔 좋은 거죠. 그렇죠. 인정 엑스포만 해도 이렇게 많은 족적을 그렇죠. 남기는데 등록 엑스포는 어떻겠어요? 그러면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네. 그래서 엑스포 유치 관리 잘해야 되겠죠.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관리가 네. 이게 이제 그 대전 엑스포 때 전시됐던 프라이드예요. 당시엔 굉장히 이제 자동차의 구조나 이런 것들 잘 알려주는 형태로 전시가 됐었는데 계속 방치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먼지 낀 거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이걸 어디에다가 막 함부로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죠. 재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수 엑스포 때도 이제 이게 여수 당시 모습인데 이제 2012년이죠. 여수 엑스포도 이제 시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유지 보수는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안 됐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네. 부산 엑스포 주제가 뭐였습니까? 부산 엑스포 주제 항해.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항해. 이제 여기서 네. 항을 했었냐 우리 그 얘기했잖아. 항해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강한 그렇죠. 외부의 압력. 그렇죠. 네. 바로 항구 때문이죠. 네. 항구가 영어로 뭡니까? 포트인데 포트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에어포트가 있고 씨포트가 있고 씨포트가 있습니다. 부산은 에어포트가 급해요.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급하고 사실은 이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 쓰는데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그쵸. 이렇게 나온단 그쵸. 말이죠. 그럼 타당성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뭐야? 야, 이거 많이 쓰겠냐? 그치. 사람 많이 쓰냐? 여기 오긴 온데 했을 때 뭐야? 5천만 명 5천만 명 오거든?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항 재개발도 있고 바다 항구도 어차피 재개발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공항도 지금 신설하려고 그래서 부산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유치 시점이 11월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국가 발전 지역 경제 꼭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업적이나 성과를 홍보하기에 사실 이만한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하잖아요. 네. 공항 딸려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산 시민들도 10명 중 9명이 부산 발전에 기여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등록 엑스포 네. 우리 이제 정리 마지막이죠. 정리. 마지막 정리. 자, 일본을 세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중국도 했어요. 상하이 아까 봤잖아. 네. 7천만 명 왔다 갔어. 네. 근데 우리는 한번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등록 엑스포고 그렇죠. Registered Expo. 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인정 엑스포다. 그렇죠. 이거 학점 인정 받은 거야 그냥 네. 우리끼리 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등록 엑스포는 파장이 더 크고 인정 엑스포는 주제 하나만 하니까 조금 다르다가 6개월 동안 외화를 그렇죠. 쓸어 담습니다. 네. 주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제대로 된 엑스포다. 앞으로 7년 뒤에 네. 딱 한번 하면 너무 좋은 거고 네.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 사실 여기에는 여야는 네. 없어요. 네. 실제로 이번에 파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도 다 총출동했습니다. 부산 지역구 전재수 의원이나 PK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는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은 뭐 여야가 다 총력전 펼쳐야 되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응원하자고요. 네. 네. 너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저 여기까지 해서 엑스포에 대한 이제 어디 가서 엑스포 누가 물어보면은 할 말 많으시겠죠. 아, 그렇죠. 네. 야, 우리 엑스포 두 번이나 했잖아. 뭔 소리야 임마. 이거는 진짜 엑스포. 그거는 학점 인정이고 네. 그건 학점은행 간 거고 네. 진짜 대학답게 한번 해봐야지 네. 이 얘기 네. 꼭 하시길 좀 바라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해봤고요.